야, 오늘도 플레이하면 더 롱다크 대여자 바람다 퍼 테라토리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Need a drink. 다 썩어가는 섬유소다. 빨리 마셔버리자.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야죠. 여기는 볼 일이 다 끝난 것 같진 않지만. 아, 나 이 집이 너무 궁금한데? 이거 뭐지? 여기랑, 이 동굴은 내가 갔던 데지? 저번에 요긴하게 썼던 그 동굴인 것 같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동굴이었어. 하, 이 오두막이 궁금한데. 또 괜히 나갔다가 안개 껴버리면 많이 무서워질 것 같거든요. 얘가 어딘지부터 체크를 확실하게 하자. 실내에서는 지도를 볼 수 없습니다. 여기구나. 근데 많이 추운데? 영하 16도. 정신이 나갔어.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이제 나가지 말라는 건가? 뭐 여기서 한 평생 살아도 될 것 같기는 해. 먹을 게 많아서.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커피를 좀 끓여가자. 커피랑 물을 불을 지필 수 있는 데가 여기 있구만. 어? 이거 아닌데? 주방이 있을 거야. 주방 2층에. 여기 있다. 2구 스토브. 미친, 불이 안 붙어. 또 뭐가 이렇게 먹을 게 많아? 불 붙일 수 있는 데가 없나? 없을 리가 없어. 있을 거야. 이 넓은 곳에 불 붙일 곳 하나 없을 리가. 지하에 있나? 와, 씨, 하나도 안 보이네. 아니, 미친, 물만 좀 끓이려고 했는데 용광로가 있네? 이게 맞냐? 아, 몰라. 그냥 해. 숯 가져가고. 와, 숯 6개나 있네. 개꿀. 나무도 별로 없어. 얘들아. 나. 똥 말려. 용광로 필요 온도 150도. Hope nobody needs this anymore. 물. 42분 뒤에 녹는군요. 말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열심히 덜렁다크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 막 1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디 가셨지? 플랩님? 이랬는데 쓱 와가지고.
와 물 다 끓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물음표 물음표 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더러운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똥 싸지르는 그런 얘기. 근데 어쩌겠어. 얘기를 해야지. 니들이 아는데 화면 너머에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 여기 뭐 감시 카메라라도 설치해줄까? 무게 여유가 좀 있네요. 왜 있지? 옷 상태도 다 좋고 뭐 할 게 없다 진짜. 너 책은 왜 들고 있니? 내려놔 무거워. 잘 끓고 있나? 아 근데 진짜 할 게 없네. 넘어둬. 오, 이 석탄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다. 이 지하에 침대도 있고. 여기 한 곳에다가 정말 정말 사람 일이란 거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 여기에다가 미리 다 내려놓는 거야. 쓸 일이 언젠간 있겠지. 1시간 46분. 아 이게 포트를 쓸 수 있는 그 슬롯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커피 끓이는데. 42분? 잠깐만요. 42분? 여유 있네. 자, 물 가져가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커피 끓여주고. 커피를 지금 이렇게 얹혀놓고 내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면은 바로 타겠지? 아, 나 화장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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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은데. 이거 다 지나면은 아니네. 54분 뒤에 연소되네. 되게 오래 간다. 12%짜리 빨리 써주자. 얼마나 남았어? 29분. 석탄 하나 더 넣어주고. 봐요. 커피통 하나당 얼마나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야? 왜 계속 들어가? 아 이제 없어졌네. 그러면 허브티도 좀 끓여주고. 근데 이렇게 많이 끓여놓으면은 이것들도 다 은근히 무게란 말이야. 이제 물을 다시 한 번 더 끓이고. 그래서 너무 많이 들고 다니면 안 돼, 솔직히. 뭐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겠어. 30분 뒤. 커피! 커피! 꿀꺽꿀꺽!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차피 너무 많이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해. 아 진짜 화장실! 아 진짜 화장실 갔다옴 이제. 와 잘했어. 아우 시원하다. 뭐야 마침 다 끓었네. 미쳤구요. 누가 보면 놀인 줄 알겠다 타이밍. 얼마나 남았냐? 24분. 기름? 내 랜턴. 야 아이 얼마나 날라간 거야? 아이 와 아이 미친 랜턴을. 아 왜 랜턴을 켜놓고 가?
얼마나 있었어? 얼마나 날라갔어? 와, 씨. 아, 별로 없긴 했었어요? 0.8리터 있었다고? 아니, 이게 최대 1리터가 들어가는데 그럼 80%가 있었다는 거야? 아, 5% 남아 있었다고? 아, 그럼 뭐 거의 없었네. 아, 다행이다. 올라가자. 아, 아, 숯 가져갈래. 이거 기다렸다가. 그 지금 저녁이 될락말락하네. 지금 출발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6분 남았다. 밥 좀 더 먹고. 에너지바 맛있게 먹네 이 친구.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가 엄청 고프네요. 얘 에너지바 먹는 거 보면서 막 군침을 싹 흘렸네. 어? 게임 주인공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굶고 있네. 아, 근데 여기 배달료 6,000원이야. 뭐 시켜 먹을 수가 없어. 아, 진짜 너무 비싸, 인간적으로. 그냥 걸어갔다 오는 게 훨씬 싼 것 같다고? 아, 뭐 물론 그렇기야 하지. 근데 지금 방송 중이잖아. 자리를 비우기가 좀 그렇단 말이지. 그리고 걸어갔다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차 타고 가야 돼요. 여기가 이번에 신도시라서 좀 제대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지. 기온을 좀 볼까? 영하 1도라. 나쁘지 않은데? 우리 어디 가야 되지? 목적지를 딱 정하자. 그래, 그냥 여기 오두막 가보자. 궁금하잖아? 그쵸?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지금 우리의 목표는 그 발신기들을 다 고치는 거기는 하지만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헤맬 겁니다. 이 차 뒤져봤어요? 이럴 수가. 뒤진 적이 있는 차라니. 나 생각보다 파밍을 꼼꼼히 했잖아? 요즘 들어서 합방도 좀 정기적인 컨텐츠를 찍고 있기도 하고 뭐 재미난 게임들도 많이 나와서 이거저거 하다보니까 좀 덜렁다크를 잠깐 손을 뗐어요. 그래서 기억이 좀 흐릿한데 다시 열심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요즘 너무 좋아. 너무 바빠. 왜? 나 그거 알아? 나 광고도 지금 네임드다?
광고도 엄청 많이 봤고, 물론 아무거나 받지는 않겠지만, 일단 광고 네임드가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되게 괜찮은 게임들이 제의를 많이 받아요. 어중이 떠중이 이런 게임들 말고. 오, 여기 이렇게 길이 있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에 좀 거부감이 없으시면은 제가 좀 광고를 많이 찍고 싶은데, 이게 또 같은 게임이어도 광고냐 아니냐로 사람들의 그 시선이 좀 달라진단 말이지. 정말 놀랍게도. 한 번 더 지도 작성. 와, 야, 바람 소리 장난 아니다. 이거 또 안개 끼는 거 아니야? 느낌 좀 쎄한데? 맞아, 제 채널에 광고가 좀 앞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만 요즘에는 열심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창문 열고 덜렁다크 하시나요? 지금 한여름인데 창문을 열면 몰입이 전혀 안 되지 않을까요? 에어컨을 개빡세게 틀고 해야죠. 에어컨 틀어놔서 지금 좀 추워요. 양말도 신고 왔고요. 문제는 뭐냐면 광고를 한번 찍으면 그거는 제출 기한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찍어놓은 컨텐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광고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아! 이런 싸가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야, 일로 와. 짜식이.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소리나 지르고. 저기 있다! 보여요? 오두막집. 되게 잘 보이네? 저렇게 대놓고 있었는데 저길 왜 못 갔을까, 우리는? 자, 그래서 광고들을 먼저. 깜짝이야. 얼음 부서지는 줄? 광고 영상들을 먼저 처리하느라 조금 더 늦어지는 거는 있어요. 좀 컨텐츠들을 빨리빨리 못 올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아, 근데 어떡해. 광고 받을 때 돈이 아주 쏠쏠하게 들어오는데. 어? 심지어 조회수도 잘 나와. 게임이 재밌는 게임을 광고 받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조회수도 잘 나오고 광고 수익도 있어. 며칠 전에 올렸던 지금 우리 학교는 있잖아. 그럼 비주얼 노벨 몰입 싹 가능한 그런 게임들. 솔직히 그거 편집 건든 것도 거의 없어. 얼마나 좋아. 광고비 받고 조회수 잘 나오고 편집도 많이 안 들어가. 미쳤다, 미쳤어. 이건 당장 찍어야 돼. 근데 이런 게임들이 지금 광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니 말이죠.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거 세 번째 보고 있다고? 그거 구매 많이 하셨죠? 내가 광고를 받아서 그런 거는 아닌데, 진짜 재밌는 게임들 광고 안에서 망한 게임들도 있어. 진짜 잘 만들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숨겨진 명작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광고는 필요해요. 막 진짜 그지같은 게임들 마케팅으로만 어떻게 해서든 꼭 뽑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광고들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었잖아. 그래서 좀 광고에 안 좋은 인식이 생겼었던 거지. 원래 광고는 어떤 것이든 필수적인 요소예요. 제 채널도 입소문으로만 타고 이렇게 성공한 건 아닙니다. 저도 막 광고 맡기고 내 채널 홍보 열심히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게임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아 근데 여기 이런 다리가 있었네? 되게 신기하다 구조가. 내가 어줍잖은 거를 나도 모르게 광고를 받아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냥 위약금 내고 광고 안 찍겠습니다. 내가 딱 게임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별로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똥게임 몇 개 잘못 받아가지고 광고 찍은 적이 있거든? 근데 앞으로는 진짜 안 찍을 거야.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것만 소개시켜주고 싶거든. 사랑해요 여러분. 찡긋. 저 새로운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여기 망치도 있네요. 들어가볼까? 왜 갑자기 부금이 나오지? 어? 활이다. 오 그것도 엄청 멀쩡한 활인데? 가져갈까? 호. 오? 라이플 타냐? 이 집 괜찮? 와, 야. 생존 물자가 아주 잘 갖춰져 있어. 총기 제작 실습서까지? 야, 책 오랜만에 본다. 이 집 오길 정말 잘했군. 여기 짱 많네요. Too much stuff to carry. 바로 무게 차버리고. 어? 헐. 황폐함, 적막함, 숭고함. 내 기억에 글씨가 흐려짐. 아, 여기구나. 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도를 작성했을 때 이 하반구 쪽 맵이 밝혀지겠죠? 야, 씨. 진짜 오길 잘했다. 어차피 저희 돌아가야 될 길이에요. 이 아래쪽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라서 상관없습니다. 여기엔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스토리 모드에 나오는 곳인가 여기가? 이건 뭐야? 오! 토끼고기 날것이 도마 위에 탁 올려져 있었네. 으 버려. 물도 있고. 아야, 아 문이 나 때렸어. 오. 경치가 정말 끝내주는군요. 이 뷰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살았던 걸까요? 여기 하키 짝대기도 있네요. 소독약까지 깔끔하게. 일단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일단 하루를 여기에서 자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안경을 쓰는 사람이었나봐요. 야 이제 진짜 활 그냥 다시 챙길까? 어 뭐야 이거? 에이 썩었네. 그냥 먹자. 나 이제 식중독 안 걸리잖아. 아닌가? 요리 만렙이어서 이런 망가진 거 먹으면 괜찮지? 응. 좋네. 됐어. 바로 잘까? 아 그럼 한밤중에 깰 텐데. 아! 우리 책 있지 참. 좋아 좋아. 책 읽자. 빨리 읽고 버려버리자 그냥. 한 시간 더 읽을 수 있을 듯?
와. 해질녘이어서 와. 빨개요. 바로 옆에 토끼들이 많이 사네. 지금 덜렁다크 연재된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그 많이 따라왔습니다. 연재 시작하고 나서 제가 덜렁다크를 생방송에서는 거의 안 했었어가지고 지금이 한 7, 8편이죠? 제가 알기로는 영상이 지금 15편인가? 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차이 나요. 왜 천을 부수려고 하죠? 침대에서 잠이나 자세요. 차이 엄청나는데요? 그런가? 아, 옛날에는 막 진짜 2, 30편씩 차이나고 그랬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적은 거라고 난 생각했지. 아, 이제 6편 올라갔고 이제 내일 7편 올라가는구나. 와, 야, 미친. 아무것도 안 보여. 활 챙기자. 아, 지금 활 랩이 몇이죠? 활. 4랩이네? 괜찮네. 자,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책 남았어요! 와... 책을 그동안 너무 안 읽었더니 책의 존재를 자꾸 까먹네. 2시간 싹 읽고? 질병, 불면증 위험. 엥? 어? 안개 꼈어? 근데 나 집 아니잖아. 어? 어? 나 이러면은 어떡하지? 건물 아니면 안 걸리는 거 아니었어? 에이, 진짜 큰일 났는데? 지하로 가야 된다고? 우리 저번에 이 건물 안으로만 들어갔는데 괜찮아졌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시 걸어가야 돼요? 야 진짜 큰일 났다. 어? 아, 어쨌든 길은 대충 아니까, 이제. 오케이, 가보자. 어? 근데 불면증 위험인데도 시야가 좀 넓네요? 왜죠? 왜지? 왜지 감자? 여기가 입구인가? 돼지 감자 맛있겠다. 아, 나 지금 배고파가지고 막 헛소리 하네. 밥 먹고 싶어. 아, 지금 초기여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저번에 안개랑 불면증이랑 겹쳐서 일어나서 시야가 정말 안 좋았던 건가는 개뿔. 지금 시야 안 좋네. 오케이, 계속 쭉 가보자. 이게 좀 덜 지치게 하면서 오래 뛰려면은 쉬프트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면 된다고 했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로 가는 게 맞을까? 아, 여기가 진짜 황무지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게 맞나? 에? 역대야, 너 길 알아? 길 좀 알려줘. 길이 여기가 아닌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이거 어떡하냐? 아유, 절반이나 잤네. 난 이 불면증이 영구적인 디버프일지 아니면은 한번 걸렸어도 나중에 완치가 가능한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훈수두지 마시고요. 네. 전 그냥 궁금할 뿐이에요. 그래서 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만약에 이게 영구적인 질병이다 하면은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얘가 어디에요, 근데? 아, 참 미치겠네. 얘 어디에요? 얘가 지금 얼음이잖아. 얼음이면 여기 어딘가란 얘기 아니야? 여긴가? 아, 진짜 여긴가? 왜 돌이 보이지? 얘 어디야? 어? 왜 막다른 곳이 나오지? 여기 혹시 여기냐? 여기 맞는 것 같은데? 그 동굴 아니야? 동굴?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미치겠네. 여기 어디지? 야,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야, 커피를 마실 때가 왔어. 아, 안 필요할 줄 알았는데 바로 마시네. 아, 지금 체온도 계속 감소 중이에요. 와, 진짜 여기 어디야? 아, 뭔가 탁 트이게 시야만 보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몰라, 벽 따라서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겠지. 벽이 나오네요. 조졌어. 이게 이 맵만 그러겠지? 다른데 가면은 뭐 불면증 위험 이런 거 안 생기겠지? 어, 근데 왜 집 안에 있는데 갑자기 불면증 위험 생기냐? 빡치네.
야, 불면증 무조건 걸리겠다. 이거 안 가망이 없다. 이거 안 되겠다. 나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설마 여기에서 낚시터가 나오지는 않겠지? 우리 저번에 딱 불면증 시작됐던 지점이 여기 왼쪽에 낚시터 있으면 어딘지 위치는 알겠거든요? So cold. 와, 저체온증까지? 낚시터 나왔네. 야, 우리 지금 완전 잘못 왔어. 우리 여기야. 여기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완전 잘못 잡았어요. 어차피 방향을 알았으니까 가자. 체온이 버텨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쪽 방향으로만 쭉 가면 돼.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이정표를 찾았으니까. 여기 길이 있지? 이거 뭐야? 설마 원래 자리로 돌아왔니? 야, 무서워! 뭐야! 무서워! 귀소 본능이야? 야, 무서워! 그냥 여기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기에서 안정을 취하다 보면은 분명히 괜찮아질 거예요. 아, 진짜. 한 시간만 자자. 플리즈, I just want to sleep. 불면증에 걸려버렸어. 완벽한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18시간에서 36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허브티를 마시면 불면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헉, 불면증 상태 이상 되게 무섭게 생겼다. 근데 완치가 되네. 허브티를 마시고 25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건가? 허브티. 허브티 끓여놔야겠네. 끓이자. 그러면 이제 안개는 사라진 거야? 야, 잠깐만. 계속 이 상태인 거야, 나? 계속 잡음 들리는데? 야,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시야가 안 좋아지는? 야, 미쳤다.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허브티를 마시고 잠을 자야 되나? 일단 허브티부터 끓이자.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허브티를 마시고 지하에서 25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가? 기다려봐. 지금 아직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고. 일단 불면증은 걸려버렸고. 요리. 물도 끓입시다. 자, 한 시간을 자볼게요. 한 시간 소면을 취해보고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를 보자고. 안 줄어드네. 야, 이거 찾아야 돼. 지하 대피소 찾아야 돼. 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지. 이거 안 없어진다는 거지? 이 상태가.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허브티 마셨잖아. 여기 고급 휴식이라고 뜬 게 허브티의 버프인데. 어? 주네? 왜 줄지? 주네. 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길 잃지 마. 그냥 여기 있자. 근데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25시간이었는데 버그인가? 모르겠다. 일단 다행. 이구요. 우리 여기서 시간 때울 거 뭐가 있지? 그래서 25시간을 있어야 된다고? 밀실 공포증 생길 것 같은데. 책은 다 읽었어요. 버렸잖아. 주변 가구들을 다 부수자고? 38분, 38분. 와! 남은 시간 38분. 부수는데 38분. 미쳤다, 미쳐서! 차! 지금 창밖에 안개가 거친 것 같다고요? 어? 아, 불면증이. 아, 불면증 위험 날씨가 따로 있고, 그 상태에서 불면증이 걸리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도 안 풀리다가 이 날씨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풀리네.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되는 거네. 야, 빨리 빠져나가자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나자. 일단 잠을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잠을 자지 않아도 시간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휴식 효과만 계속 유지를 하면은 금방 낫는다는 얘기야. 폴라로이드 갑시다. 와, 근데 나 진짜 이 맵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진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너무 무서워. 허브티랑 불면증 시간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불면증으로 잠을 잤을 때 그 회복이 좀 더뎌지는데 거기에
허브티를 마시면은 그나마 좀 상쇄가 된다 인 거고, 이 불면증 지속 시간을 줄이는 데에는 허브티가 필요가 없는 건가?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 그죠? 그냥 25시간만 버티면은 불면증이 풀리면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 아니 안개만 안 끼면 이렇게 길 찾기가 쉬운 걸. 어? 얼마나 잘 보여 저기. 저기 딱 이제 키보드에서 손, 아니 마우스에서 손 떼고 키보드 전진 키만 누르고 있으면 되잖아. 앞이 안 보이니까 와, 난 진짜 집으로 돌아온 게 너무 소름 끼쳐. 그렇지 않아? 난 어떻게 그렇게 갔지? 난 내 동선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 관전노드 없냐 이거? 맞아, 말도 안 된다니까. 자, 일단 채팅창이 지금 가리고 있어서 여기로 옮기고. 그리고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불면증은 걸려버렸지만 저체온증은 피할 수 있었다는 거. 집도 발견을 못했었잖아? 그럼 저체온증 플러스 불면증이었어. 정말 위험했다고. 깜짝이야. 아니 뭐야? 아, 이제 곰도 있네. 와, 나 운 없었으면은 진짜 곰도 만나고 다 뒤지는 거야. 눈 대피해서 무너지는 소린가 이거? 눈 대피해서 무너졌네. 에이, 또 괜히 버그 걸릴까봐 나 눈 대피해서는 이제 웬만하면 사용 잘 안 하려고요. 야, 저 초소 우리가 가본 적이 있는 곳이냐? 그럼 가보자. 아, 네, 저번에 그 대피소 들어갔다가 시점이 고정되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돌아갔어요. 이렇게 뒤를 못 보고. 아우, 역풍이라 좀 느리네. 여기가 여기죠. 응. 여기 왔었었나?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와, 바람 소리 무섭다. 얘가 뭐 하는 곳이니? 왔었을 리가 없어. 왔었으면 내가 이걸 무조건 먹었겠지. 나이스. 42발. 진짜 안개 속에서 이래서 길을 잃는구나 싶다. 아, 난 분명히 그냥 앞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집이 나오지? 난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하, 희한하단 말이야. 바람 소리가 아주 수선하군요. 이 맵에서 다른 맵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 또 있지는 않겠지? 아, 이 맵을 많이 둘러봤었어야 알지. 이번에 처음 왔는데.
시험 기간에 보는 덜렁다크, 이거 못 막습니다. 아니, 내가 막을 수 있어. 강퇴시켜줄게. 공부 집중하렴. 시험 기간이면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어?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플레임 방송 후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나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학창시절을 이런 저급한 플레임TV에 쏟아부으시면 안됩니다. 성인 돼서 보세요. 다 왔다. 확실히 저급한 거는 말이 좀 심할 수 있어도 고급스럽진 않긴 해. 보통은 후원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고? 야, 그거 다 가식이야! 야, 누가 돈을 마다해? 주면 감사하지. 난 거기에서 조금 더 그냥 진실성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어? 너네 내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자요 1,000원 이러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다 받아. 100이면 100. 근데 의심은 할 수 있겠지. 뭐지, 이 1,000원을 받으면 뭘 원하는 거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은 하겠지만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주면 당연히 받지. 그거 다 가식이고 내숭입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아우야, 근데 난 너무 배고프다.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하자. 감사합니다. 전투바지. 여기 파밍 다 한 곳이지? 잠잘만한 곳 없나? 그냥 침낭 깔고 잘까? 그래, 생각하지 말고 일단 쉬자. 난 너무 피곤해. 아까 안개로 너무 지쳤어. 군용 휴대식량 아껴놨던 거 뜯어주고. 와, 그래도 300칼로리가 남네요. 미쳤다, 미쳤어. 역시 음식의 끝판왕. 아직 곰식낭 없나요? 곰식낭이 좋기는 한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일부러 안 만들고 있어요. 불면증. 아우 씨, 야, 나 상태창 볼 때마다 이 휘번뜩한 눈깔 때문에 깜짝 놀랬다. 무서워 죽겠네. 지금 여기서 자지 말고 저기 본진 가자. 이거 25시간 상태 이상이면은 뭐 한 3일? 아니 3일도 아니지. 하루잖아 그냥. 내가 잘 때만 깎이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을 때니까 하루만 보내면은 풀리네. 괜찮네. 뭐 불면증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 했는데. 아 물론 덜렁다크 내에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불면증 앓고 계신 분들은 그 고통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불면증이시거든요. 진짜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걸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었어요. 최근에 불면증을 다룬 게임도 했었잖아. 인썸니아. 재밌었지.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고요. 명작입니다. 이제 잘까? 어디 보자. 일단 자.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저번에 댓글로 자다 말다, 자다 말다 이렇게 일어나서 중간중간에 할 일 계속 하면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웬만하면 그냥 밤에 쭉 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밤에는 바깥 날씨가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 해가 지잖아요. 기온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어두운 곳에서 생활해봐서 알잖아. 시야가 너무 안 보인다고. 정말 정말 위험해져. 덜렁다크는 정말 그야말로 한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밤에는 웬만하면 안 돌아다니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낮에 최대한 피곤하게 하고 밤에 쭉 자려고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 뭐 보여요? 뭐 실루엣이 살짝 보이기는 하네. 이런 거 가지고 게임을 어떻게 하냐고. 그럼 랜턴 들고 다니면 되죠? 랜턴은 기름이 들잖아. 우매한 장작들아. 너네 꽉꽉 쥐어 짜가지고 만든 기름으로 지금 불 밝히고 있는 거라고. 먹을 거다. 물도 있네? 마실 거. 장작한테는 기름 안 나와요. 하지만 사람의 뱃살이라면 어떨까? 쥬아 쥬아. 근데 수액도 그 불 잘 붙는 거 있지 않냐? 자, 이제 진짜 돌아가자. 창문 왜 저래? 마치 눈이 떠지듯이 좋아. 무서워. 왜 이래? 나 지금 너무 한밤중이라. 옷을 수선을 할까요? 이거 좀 많이 해졌네요. 이런씨, 밤이어서 수선이 안 되는군요. 야, 이거, 아, 생각해보니까 먹을 것도 많이 먹었다, 우리. 이거 남은 거 다 먹어주고. 정어리 통조림. 불면증은 10시간밖에 안 남았네. 오늘만 딱 보내면은 금방 풀리겠다. 굿굿. 시간을 2시간 보냅시다. 그리고 2시간을 자요. 그러면 이제 5시간 남아있겠죠? 6시간. 이거 지금 보니까 확실히 허브티를 안 마셔도 시간은 똑같이 다네요. 그러니까 허브티가 불면증의 그 디버프를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인 걸로 써있는 것 같아요. 허브티를 마시면 불면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가자. 근데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에. 영하 6도. 에? 아, 나 진짜 이 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가? 나 진짜 어떡하지?
이게 맞나?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옷가할까? 나 심심해. 기왕 이렇게 된 거 불면증 다 낫고 출발하면 되겠네. 할 것도 없는데 맵이나 좀 더 둘러보자. 아, 나 너무 배고파. 아, 뭐라도 먹어야겠어. 지금 희쁨이가 닭발을 시켰다는데. 배고픈 거 잘 못 참는 편. 비타민 젤리라도 먹어야겠다. 비타민 젤리 짱 맛있어. 건강도 챙기고 배도 채우고 맛도 좋은 비타민 젤리. 야, 근데 비타민 젤리 먹으면은 비타민이 확실히 충전이 되기는 하냐? 되게 비타민제 이런 것들 먹으려고 하면 되게 맛없잖아. 젤리는 왜 이렇게 맛있지? 희쁨이가 닭발 시켰다는데 닭발 오면 밥 좀 먹고 합시다. 우리? 이제 좀 따뜻해졌나? 영하 5도. 아, 일단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옷이 젖어서 성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옷도 많이 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눈 그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 할 게 없어 여기서. 아, 이대로 피 멀쩡도 계속 깎는 것도 짜증나는데.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수리. 수선, 수선. 좋아. 이것도 수선, 수선? 그래. 할 것도 없으니까. 아니! 할 것도 없으니까. 12%도 그냥 수리를 해버리고요. 이것도 수리하자. 이런 때를 대비해서 내가 천을 많이 들고 다녔지. 대피소 만들려고 잔뜩 들고 다녔었던 건데 왜 두 개밖에 안 남았죠? 천을 좀 더 얻어보자. 어? 닭발 왔나봐. 배고파. 일단 바깥 날씨 확인 좀 하고 여전히 날씨가 안 좋으면 밥 먹고 오겠습니다. 안 좋아라 날씨. 와! 와, 이건 닭발을 먹으라는 신의 계시다. 너무 안 좋아. 너무. 도통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아. 완벽히. 자, 켜놓고 켜놓고 닭발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자, 밥 먹고 왔더니 밤이네요. 밤인데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니까 멀쩡도가 절반밖에 안 달았어요. 어우, 급하게 먹고 온다고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근데 바깥 날씨는 좀 괜찮아졌나 잠깐 보고 옵시다. 미친 거 아니야? 아, 뭐야 이게?
왜 안 좋아지냐고! 왜 날씨가 안 좋아지는데! 아, 야, 그리고 굉장히 대박적인 소식이 하나 있어요. 덜렁다크가 이번에 엄청 큰 업데이트를 또 준비 중인데, 우리가 음식을 끽해야 이제 싸제 음식, 이런 음식이나 고기 구워 먹거나 생선 구워 먹거나 그게 다였잖아. 근데 이제 레사피가 생긴대. 이제 재료들을 막 뭉쳐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대요.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업데이트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2부가 끝나기 전에 그 업데이트가 일어날 것 같기는 해요. 어? 야, 근데 잠깐만. 보통 그렇게 큰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세이브 데이터가 날아가거든? 갑자기 분위기 공포. 어떡하지? 근데 나 그때 진짜 세이브 데이터가 갑자기 날아가 버리면 난 정말 의욕을 상실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럼 3부로 시작하는 거야? 업데이트가 만약 세이브 데이터가 보존된 채로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것만큼 다행인 것도 없겠지만, 만약에 세이브 데이터가 날아간다면 모르겠다. 그럼 그때 생각해보자. 아직도 한밤중이네요. 멀쩡도가 아직 많이 닳지 않아가지고. 아, 뭐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어? 권총 닦자. 왜 이렇게 멀쩡해? 권총이? 어? 아까 많이 쐈잖아. 늑대만 몇십 마리, 몇십 마리까지는 아니고 한 세 마리 잡았잖아. 왜 이렇게 깨끗해? 왜 총이 멀쩡한 건데? 정말 알 수가 없다. 날이라도 갈자. 송크래커 먹고. 야, 그 많던 식량이 조금씩 이제 동나고 있다. 여기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 슬슬 진짜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시간을 좀 아깝더라도 보내줘. 이러고 이제 잠을 자는 거지. 야, 덜렁다크 외전으로 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실시간으로만 지내기. 그러니까 이런 막 시간 스킵, 잠자기, 밥, 뭐 물 끓이기 이런 거 했을 때 진짜 그냥 다 리얼타임으로만 하는 거지. 시간 보내기 없이. 아, 근데 잠자는 거는 자동적으로 시간이 스킵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어떻게 조절을 못하려나? 그러면은 현실 시간으로 천일 생존기 찍을 수 있겠다. 3년치 콘텐츠. 지루해서 죽지 않을까? 통조림 먹고. 어? 나 화살촉이 있었네? 근데 화살대가 없어서 화살을 못 쓰는군. 자, 가자. 바람 소리도 안 들려. 날씨는 그야말로 떠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아주 화창한 날씨. 가보도록 합시다. 여긴 어디지? 이것도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길이 있네? 난 돌아가는 길을 알아. 여길 어떻게 왔는지 똑똑히 기억하니까. 근데 좀 궁금하다, 그지? 좀만 보자. 어? 무슨 길이냐, 여기? 지금 기온은 영상 2도. 아주 좋아요. 지금 초아침인데도 이 정도 기온이면은 나중에 기온이 더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나 또 이런데 가다가 길 잃는 거 아냐? 하. 호기심은 고양이와 플레임을 죽인다고 했어. 와, 여기 부들개지 짱 많다. 여기 있는 거 부들개지만 다 가져가도 오늘 하루치 식량은 뚝딱이겠는걸? 얘가 어딜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쪽에 동굴 있나 혹시? 어? 여기 길이 계속 나 있는데? 잠깐만. 여기 동굴 있어. 얼음 동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동굴이네. 다행이다, 별거 없어서. 별거 있었으면 난 저길 계속 들어갔었어야 됐잖아. 여기가 동굴이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왔던 길 있잖아요.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서 이쪽 언저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상태에서는 여길 못 갑니다. 야,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보통 명소는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 시야가 탁 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길 따라서 빨리 돌아가자. 뭐 더 이상 볼 건 없는 것 같아. 지랄! 지랄! 아! 잠깐만, 아까 우리가 어디였지? 여기냐? 여기다, 그지? 여기. 길 따라서 쭉 가면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아, 이로써 다른 맵에 가면은 저게 풀리는지 알 수 있겠군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다른 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다가 또 불면증 그대로 싫고 이제 개고생 한다고. 아, 일단 돌아가야 돼. 돌아갈 거야, 난. 야, 이 길도 익숙치 않은데.
야, 근데 길 여기 맞냐? 분명히 길은 나 있는데 왜 이렇게 쎄하지? 이 맞나? 필드 삼시빌. 여기 초소 있다. 초소. 그게 뭔데? 있다 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불면증 낫는다고 했지? 아닌 것 같은데? 그 지하실 있는 커다란 건물로 가야 되나? 아, 잠깐만, 야, 나 길 잃을 것 같아. 여기가 어디야? 야, 아까 우리가 잠잤던 곳, 그 건물 어딨어? 와, 완전 반대로 가고 있었네. 와, 나 또 길 잃을 뻔했어. 이쪽 방향이야, 이쪽. 여기로 가야 돼.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여기 맞냐? 아, 맞다. 여기 맞아? 여기 어디야?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그래. 뭔 소리야?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려나? 엄청 옛날 노랜데. 왔어. 왔어. 뭐지? 지하실로 가야 되나? 어? 줄어든다. 아, 야. 그러니까 이게 안개가 내가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안개가 사라지는 게 아니네. 그냥 증상만 완화될 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 지하가 아니라 위쪽에 있을 때에도 게이지가 줄어드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오르네? 내려가요. 그럼 여기 있으면? 계속 오르네? 안으로 들어가요? 떨어진다. 떨어지는 속도가 꽤 빠르네. 어쩔 수 없다. 이 맵이 뭐 가지 말라는데 어쩌겠어. 잠이나 자자. 뭐야, 아직도 안개가 껴있어? 어? 그리고 3시간이나 잤는데 왜 불면증 위험이 전혀 안 줄었지? 어? 내가 지금 불면증 위험이어서 지금도 잠을 잘 못 잔 건가? 3시간 지난 것 치고는 불면증 위험이 거의 안 깎인 것 같아서. 아, 근데 나 진짜 먹을 거 없는데 큰일 났네. 야, 할 것도 없는데 물이나 더 끓이자. 물도 없다.
나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또 뭐, 뭘 그렇게 주섬주섬 들고 다녔어? 활, 활이 문제네. 똥똥! 야, 이 많은 옷들을 내가 지금 다 겹겹이 껴입은 거야? 이건 뭐 추워질 수가 없겠구만. 여기 2층에 먹을 거 있지 않았어요? 아, 육포. 이것도 챙겨야지. 올라가서 육포 챙기자. 불면증 위험은 뭐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듯? 이 정도면은 그냥 밤에 가야 되나? 아니 낮에 가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네. 어? 어? 에? 뭐야, 왜 갑자기 37%가 내 이거 올라오고 있는 사이에? 뭐야? 이거 변화가 왜 이래? 이 불면증 위험이 완전히 0이 되면 이 지지직거리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1시간을 있어보자. 야, 이거 시간 보내는 걸로 안 줄어들어.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고 있읍시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게 제일 빨리 달아요. 밥이나 좀 더 먹고. 아, 네, 나 밥을 너무 급하게 빨리 많이 먹었나봐. 또 응한 말이오. 돼지 새끼. 아니, 요즘 뭔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다. 맨날 변을 봐도 뭔가 좀 개운하지가 않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병에 걸린 건가? 빨리 먹지 마요. 천천히 먹으면 덜렁다크 캐릭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무서워. 안돼, 내 밥줄. 덜렁다크,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허언장담했는데 여기에서 죽어버리면은 나의 고정 정기 컨텐츠가. 12%. 아, 근데 나 진짜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아, 근데 이 0% 되는 것만 보고 가야겠다. 야,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못 참아? 참을 수 있어. 8 7 6 야, 왜 갑자기 느낌이 이렇게 빠고지? 숫자 세니까 더 그러는 것 같은데. 4 3 아, 내 꼴이 너무 우스워. 젠장, 웃기니까 더 마려워. 아, 나올 것 같아. 2 1 자, 지지직거리는 현상이 없어지는지 봅시다. 불면증 위험이 치료됐고 이제 올라가 볼게요. 바로 걸리기 시작하네요.
안 없어집니다. 이 안개는 그냥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확실해졌고, 우리가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도 이거는 그냥 시간이 흐르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지 않는 걸로 지금 증명이 됐네요. 일단 이게 100%가 다 차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이 안개가 유지될 것 같지는 않거든? 그리고 나 진짜 위험하거든? 그래서 아주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자, 마저 가봅시다. 아주 개운해요. 아주 개운해. 학교 갔다 돌아와도 아주 개운해. 뭔 소리야? 물 안 끓여도 되겠지? 물 끓여봤자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이거 못 가져갈 것 같고. 아 밤이네 또? 아 나 씨. 안개가 끝나니까 이제 밤이야? 아 진짜 그냥 밤에 가버릴까? 메이플 시럽 사망했다고? 괜찮아 이거 마셔도 돼. 원래 꿀 같은 거는 잘 안 상해. 잠을 자고.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기는 하냐? 나 예전부터 꿀은 안 상해라는 어르신분들의 말씀이 되게 좀 궁금했어요. 꿀은 진짜 잘 안 상해요? 메이플 시럽은 꿀이 아닐 텐데. 아 메이플 시럽이랑 꿀은 또 좀 다른가? 그럼 메이플 시럽은 상하고 꿀은 안 상해? 수분 따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잘 안 상하는 게 맞아요. 아... 그럼 꿀은 수분이 전혀 없는 거야? 수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체 상태지?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군. 꿀도 상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꿀은 100년이 지나도 안 상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용암도 수분이 없는데 유체 상태잖아요? 그러네.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유체 상태 액체들은 다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는 해가지고 상상이 잘 안 간다고 해야 되나? 지구상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어렵다, 어려워. 잠시만요. 저 지금 아 진짜 계속 자리 비워서 죄송해요. 진짜로. 아 근데 지금 이 히브미한테 잠깐 얘기해야 될 게 생겨서 죄송해요. 자기야. 이제 뭐 해? 그냥 또 시간 보내. 물이 없어. 물 끓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허브티 싼 맛이고. 아니야, 우리 허브티랑 커피를 많이 끓여놨으니까 이거 마시면서 맵 벗어나자. 이거면 되겠지. 됐어. 낮이다. 설마.
설마 또 나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그지같고 날씨가 좀 괜찮아서 발 몇 발자국 내디뎠더니 또 불면증 위험 뜨고 막 그러는 거는 아니겠죠? 이번에 불상사가 생기면 자 강행 돌파하겠습니다.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 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지긋지긋해요 아주. 플래그라고? 야 그렇게 무서운 말 하지마. 진짜 그러다가 다같이 죽는 수가 있어. 그 강행돌 파는 무슨. 야 그냥 물 끓이자. 밑으로 내려가자. 와 진짜 개엇가네. 아 오늘 무슨 일이야 도대체. 덜렁다크가 좀 삐졌나보다. 플랫님 이제 왔어요. 나 날씨로 심통 부릴 거임. 좀 자주 켜달라고요. 이런 거 아니야? 아까 모아뒀던. 아 근데 석탄은 좀 아까운데? 석탄 아까우니까 이런 거 부수자. 아, 너무 어두워. 어, 여기 박스 있다, 박스. 엥? 두 개밖에 안 주는데? 그럼 그 바로 옆에 있던 박스는? 여섯 개. 불면증 안개 떴을 때는 되게 안에가 잘 보였었는데 불면증 안개가 일종의 오로라랑 좀 비슷한 판정인 것 같아요. 전기 들어오고 좀 파직파직거리고. 그게 내가 환각을 보는 건 줄 알았는데 환각도 좀 있는데 환각이랑 환청 플러스 전기 좀 흐르는 것 같아요. That's done. 아주 미친 듯이 끓여주마. 아휴, 물은 그렇다 치고 이제 진짜 먹을 게 없네. 괜찮아? 주변에 조금 돌아다니면은 바로 늑대고기가 땅에서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돼. 절대 굶어 죽을 일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지금 제 주머니에도 에너지바가 무려 6개나 있다고요. 그런데도 배고프다 그러면은 커피 하브테이. 이것도 칼로리가 조금씩은 있다고. 10! 아 10이래 100 125 500. 그 정말 급할 땐 이 썩어빠진 메이플 시럽. 근데 메이플 시럽도 수분 거의 없지 않아? 이것도 안 썩을 것 같은데. 하... 라라라라라라라. 빠르게 시간 스킵하고. I'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3시간. 자, 버릴 거 과감하게 골라내자.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탄피 그냥 버리고, 이거 버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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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출 너무 많이 갖고 다니는 것 같지 않아? 한 4개 버리자. 5개 정도만 들고 다녀도 충분하지. 이거 또 다 쓰고 버리자. 아우 소름 끼쳐 소리. 요리가 말레비어도 망가진 음식을 먹으면은 탈이 날 수 있냐고? 실험해보자! 배고파지면 먹을게. 실험해봐야 알지. 톱 안 버리냐고요? 안돼 안돼 톱은 송신탑 고칠 때 반드시 필요해. 버릴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 어느새 숫돌도 많이 썼네요. 가면서 파빙 해야 될 것 같고. 아유 소름 끼쳐 이씨. 자 이제 총기 수입 도구 다 닦았으니까 버리고 진통제 6개 버리고 책 버리고 부싯돌 버리고. 왜 들고 있는 거야 저거. 이렇게 하니까 무려 500g 정도가 줄었네요. 야 많이 줄였다. 누구 코에 붙여. 이제 내가 들어야 될 무게는 3kg인데 아 무거워. 괜찮아. 물 좀 마시고 그러면 금방 바닥 나겠지. 자 이제 가자. 물 끓이는 동안 날씨가 분명히 괜찮아졌을 거야. 고철도 좀 많이 들고 다녀야 돼요 이제. 아! 문이나 밀었어. 속상해. 바람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지만 그건 환청이에요. 전 믿습니다. 덜렁다크를. 분명히 따뜻하고 화사로운 햇살이 나를 반겨줄 거라고 친! 잠이나 자자. 해산나무 버렸냐고요? 아니요 안 버렸어요. 버렸으면 좋겠어요? 싫은디? 계속 갖고 있을 건데. 아니 이쪽 방에는 침대 없냐? 아씨 맨날 저 반대편으로 가는 거 귀찮아 죽겠네. 아 왜 잠자는 곳이 없어. 하나도 빠짐없이 파밍을 다 해놨네. 땅바닥에서 자자고?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푹신한 침대 아니면 잠을 못 자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침낭도 최고급 침낭이라고요. 내 침대 어디 갔어? 여기구나. 자고 일어나면 또 밤일 텐데. 아, 점점 식료품이 모자라져 간다.
야, 진짜 밤에 나갈까 그냥? 괜찮지 않을까? 달빛을 벗삼아.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실내 공포증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 아, 근데 왜 계속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아, 진짜 미쳤네? 이게 뭐야? 그거 알아요? 나 건물 밖에 나갈 때마다 계속 이게 뭐야? 하면서 들어오고 이게 뭐야? 하면서 들어오고 계속 그러고 있어. 아, 모르겠다. 나도 이제 버텨 그냥. 아로라? 나가볼까? 오로라가 뜬 날에는 날씨가 무조건 좋거든요? 날씨가 좋기는 한데 자, 지금이야말로 갈 수 있는 기회인가? 자, 망가진 메이플 시럽 먹었는데 탈이 나진 않았어요. 날씨도 이 정도면 따뜻한 듯? 2도? 어? 밀실 공포증 위험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네. 그래, 오래 있었지. 나가자 이제 진짜로. 밝아서 좋네. 그래, 지금이다. 이 맵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설마 오로라랑 불면증 위험이랑 겹치겠어? 그러진 않겠지. 오로라가 떴을 때 가자고. 손전등 챙기라고? 손전등 나 없는데? 필요 없어, 그냥 가. 가자, 가자. 자, 멀 정도를 최대한 아끼면서 가야 되니까 뛰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아, 우리 장작분들이 왜 오로라 떴는데 다들 손전등 손전등 하나 했더니, 아, 너네 덜렁다크 보고 왔구나. 그래서 내가 손전등 얻으면 오로라 떴을 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장면이 나왔었나 보죠? 그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우리 진작에 손전등 켰거든. 아, 우리 귀여운 장작들. 아, 덜렁다크 열심히 봤구나, 너네. 아, 근데 어쩌지? 아, 이전에 우리가 이미 켰어. 그게 아직 편집이 안 돼서 안 올라왔을 뿐이야. 좀만 기다리면 또 계속 후속편 매주마다 올라올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뭐야, 우리 장작들 너무 귀엽다. 합법 훈수? 뭐야? 왜? 혼수 뭐? 무엇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플랩님, 무전기! 어? 무전기? 무전기 지금 써보자고? 무전기가 뭐... 어? 어? 근데 이게 뭔데? 일단 작동을 하긴 하거든? 이게 뭔가 주파수가 반응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중요한 물자가 있다고 했었나?
야 이거 근데 그거 오염 탐지기 아니냐? 비세라에? 난 뭐 바뀌는 건 없어요. 어? 이거 벙커 탐지기인가 봐. 오른쪽 아래에 보니까 벙커 입구같이 생겼거든? 그리고 이건 뭘까? 배터리? 포화? 아우 야 근데 이거 계속 들고 있으니까 귀가 너무 아프다. 막 삐 이런 소리 계속 들리는데? 어우 귀야. Where's the good stuff? 나 왜 이 차를 처음 보죠? 무섭게? 나 여기 처음 와보는 길인가? 아니면은 저번에 그냥 차를 무시하고 지나쳤나? 이게 돌아가는 길 아니야? 오로라 분위기가 좀 섬뜩하죠? 브금이 왜 이렇게 공포냐고? 아 오로라가 밝고 이쁘기는 하지만 좀 기묘한 그런 버프가 걸려요. 야생동물들이. 와 저기 밝은 거 봐. 저 정도면 거의 에일리언 강림 수준 아니냐? 애들이 눈빛에 살짝 광기가 돌아가지고 잘 안 죽습니다. 그러냐고요? 아, 토끼는 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토끼도 오로라 뜨면 깡패되나? 막 나한테 달려들어서 물지 않을까? 진짜 개무섭겠다. 그러면 몸집도 작아가지고 맞추기도 힘들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좀 강해진다 뿐이지 또 막 동물들이 무적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어서 그냥 미친 듯이 쏘면 돼요. I love you, catch and gun! Bang, bang, bang! 하면 죽습니다. 늑대들은. 저 트레이너니? 아, 저번에 들렀던 데네. 기억나나?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여기서 좀 자고 갈까? 어우. 와, 전기 소리. 어, 전자레인지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커피포트랑? 아쉽게도 그런 기능은 구현이 되어 있지 않군요. 2시간 자고. 와 진짜 진짜 흔치 않은 광경. 트레일러 안에 전기 들어온 모습. 이때까지 봤던 덜렁다크랑은 사뭇 다른 모습이죠. 느낌이 이상해요. 마저 갑시다. 밀실 얼마나 찼냐고요? 아, 차에서 잘걸, 이씨! 아, 몰랐네! 실내 공포증 있다는 거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너네 다 까먹었지?
본인도 까먹으셨으면서? 그건 맞지. 야, 그래도 지금 600명이 보고 있는데 이미 자고 난 뒤에 물어보는 사람 한 명 빼고 아무도 나에게 어! 플레임님 밀실공포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이 자식들. 주말에 방송 켜놓고 딴짓하지 말고 같이 집중해서 덜렁다크에 참여하란 말이야. 너네들의 말 한마디가 영상에 담길 수 있다고. 그리고 덜렁다크의 영상은 평생 남지. 훈수하면 벤이면서. 아, 근데 훈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밀실 공포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냥 까먹은 거지. 까먹은 거를 상기시켜주는 거는 훈수가 아니에요. 이 훈수에 대한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잘못은 저에게 있는 거겠죠. 아, 내 귀가 너무 아파서 이거 계속 들고 다니기는 싫은데 그러다가 진짜 발견될 수도 있는 거잖아. 갑자기 이게 살짝 그 짝대기가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아야, 근데 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 이 삐 소리가. 특히 노란색일 때 엄청 크게 들리거든? 이거 계속 바꾸지 않으면 소리가 아예 안 난다고요? 아, 그래? 계속 들고 있어볼까, 그러면? 관료연 씨! 아, 관료연 씨는 나이가 많아서 안 들리나봐! 우리 계속 들리잖아, 지금! 계속 삐! 소리 엄청 크게 들리는데? 야, 이런 고주파면 안 들린다고? 나이를 얼마나 먹은 거야! 아, 진짜 마음이 안 좋네. 미안하다, 내가. 공격이 선 넘네. 어? 여긴가? 잠깐만. 와, 야, 근데 대박이다. 야, 여기서 보니까 활주로가 보여. 아, 근데 일단 잠깐만. 아, 졸라 시끄럽네, 진짜 이거 집어넣어. 이 소리가 안 들리긴 개뿔. 폴라로이드 사진. 옆쪽이네. 훨씬 옆쪽이야. 훨씬 옆쪽이야. 이 저쪽까지 가야 돼. 멀어. 열심히 갑시다. 으아, 무서워요. 아, 여기가 맞아요? 지도를 좀 그려보자. 아, 쭉 가면 되겠지? 길이 이어져 있는지를 모르겠네. 아, 너무 어둡다. 빛이 안 닿는 곳은 아직 좀 어두운 것 같아. 오로라가 떠있어도. 야, 이 계곡! 이 돌 사이에 있는 길을 가니까 바람 소리가 사람 비명 소리 같아. 아, 이런 소리 들리는데? 길. 야, 근데 오로라 떴을 때 여기 오길 잘했다. 아니었으면 이런 절경을 못 봤을 거 아니야, 그지?
의도치 않게 좋은 장면을 봤네요. 아이고 어두워. 손전등은 이때만 쓸 수 있나요? 네. 근데 손전등이 너무 무거워서 갖다 버렸어요. 동물들이 랜턴들 보고 달려들지는 않냐고요? 네. 빛에는 반응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불을 무서워하지. 횃불 들고 있으면 애들 못 다가오니까. 여기가 어디야? 아니면 길을 맞게 가고는 있는 건가? 폴라로이드. 저기 갈 수는 있는 길이야? 야, 그리고 나 기온이 계속 떨어진다. 이거 괜찮은 공간 너무 추워요. 따뜻해요. 이제 1도네요. 밥 좀 먹고. 좀 자고 갈까? 한 시간만 자자. 침대 온기 보너스 4도로 체온은 풀로 채울 수 있을 듯? 왜 체온이 다시 떨어지고 있지? 어? 더 추워졌나? 어, 영하 6도인데? 야, 좀 위험하지 않니? 아, 일단 빨리 가자. 가다 보면 동굴이 나올 거예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별로 안 춥겠지. 야, 근데 폴라로이드 쪽 길이 안 나와. 우리 수천 6개, 아니 3개 있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인가? 아닌가? 아씨, 낮이었으면은 조금 더 잘 보였을 것 같긴 한데. 아, 영하 6도 좀 춥다고. 엥? 엥? 뭐야? 야, 이렇게 다른 맵으로 가버리면 어떡해? 에? 여기 어떻게 가는 거야 도대체?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일단 지도를 그려보자.
허. 뭐지? 길이 이렇게 만나 있네? 여기는 모르겠고 일단 난 따뜻한 곳을 가야겠어. 추워. 추워 뒤져요? 야, 차 아니면 그래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개꿀잠 자볼까? 잠을 자려고 하면 온기 보너스 덕분에 일단 체온은 오릅니다. 두 시간만 자보죠. 점점 추워지네. 이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나가는 게 맞을까? 그래서 따뜻한 건물을 찾는 게 좋을까? 일단 나가기 전에 그러면 지도를 보자. 지도 작성을 안 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 아니, 차 안에서 지도 그릴 수 있지? 응! 여기 스테이션 있어. 어, 코앞이다. 야, 내려가자. 일단 난 뭐야? 난 저 폴라로이드 명소를 가기 위해서 저기를 안 갈 겁니다. 저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뭐 지도 작성 못한 거 좀 아쉽기는 한데 다시 갈 정도의 이유는 되지 못해요. 필요 없다 이거야. 아, 너무 좋은데? 저 있다. 오케이. 와, 따뜻해, 따뜻해. 와, 후끈후끈해요, 아주. 근데 밀실 공포증 몰라요? 어? 근데 여기도 밀실 공포증 판정이려나? 몰라, 일단 밥부터 먹자. 여기 뭐 먹을 거 있나? 너무 어둡다. 먹을 거 주세요. 주세요. 가죽이다. 먹을 거? 먹을 거? 39. 아까 38이었냐? 모르겠네. 야, 잠이나 자자. 아까 37이었어요? 진짜로? 그럼 일단 체온만 올리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1시간을 자고, 밀실 공포증 만렙되면 어떻게 돼요? 밥 안에서 못 자요, 아예. 엄청 올랐네. 이제 밖에서 자자. 남은 시간은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을 테니까. 졸라 추운데? 영하 33도가 무슨 말이야? 왜 이래 날씨 맨날. 일단은 절로 가보자. 이젠 좀 늑대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배가 고파요. 어? 저쪽에 뭐가 있는데? 저 파란색 뭐지? 아, 뭐야. 나무 밑둥이었네. 뭔가 했다.
와우. 승무원 하차장? 야, 여기 내려갈 수 있나봐. 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나본데? 그럼 저쪽에도 뭐가 있단 얘기잖아, 그지? 뭐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근데 날씨 왜 또 이 지경? 아, 좀 제발! 날씨 엇가 멈춰! 아, 나 밀실 공포증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디서 자라고. 아, 영하 13도가 말. 오늘 아주 덜렁덜렁 재밌어요! 불 피우고 자자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불을 피워도 바로 꺼져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아, 여기 안끼키 없어? 안끼키? 여기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쭈구려 안끼고. 왜 바로 앞에 안 의자를 두고 이따구로 앉냐고. 하... 피곤하다 인생. 아, 진짜 배 지금 많이 고픈데. 에너지바로 배 채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게 아니라 동굴에서 불 피우고 자란 얘기 아닐까요? 아, 하긴 동굴은 실내 판정, 그러니까 밀실 판정이 아니니까. 그래, 뭐 동굴 발견하면 거기서 자자. 차 안에서는 못 쉬나요? 차가 너무 추워요. 날씨가 안 좋아지면 얼어 죽게 딱 좋은 곳입니다. 커피 데워 마시면 체온이 오르나요? 네, 체온도 오르고 추위에 좀 내성이 생겨요. 체온이 잘 안 떨어지게 됩니다. 차 안에서는 불 못 피우나요? 야, 내가 차 한 대 사줄 테니까 네가 안에서 불 피워봐. 어떻게 되나? 그리고 죽으면 사망보험금 내가 가져갈게. 보험사기. 좀 제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생각이란 걸 하자. 차 안에서 불을 어떻게 피워? 그래,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지? 근데 여기는 나름 리얼리티라 차에서 불을 핀다는 선택지 따윈 없어요. 체온 다 올랐다. 이제 나갈까? 아, 날씨가 어째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영하 10도. 갈만한가? 자, 우리의 목표는 지금 여기가 우리의 위치인데 요렇게 해서 여길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가보자고요. 날씨가 좀 따뜻해졌나? 영하 8도? 여기 맨 처음 이 맵에 도착했을 때 늑대가 없기는 했거든? 난 지금 진짜 고기가 절실히 필요한데.
큰일이다. 배고픈 거 어떻게 때우지? 나중에 영지버섯이라도 떼서 국 끓여 먹을까? 나, 근데 이제 수치 없어. 여긴가? 우리가 저번에 확인했던 데가 뭘 여기야? 바로 떨어지면 그냥 사망이겠는데? 좀 더 안전한 곳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본 곳이 여기 맞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지금 여기 영지버섯 있잖아. 이게 여기란 말이야? 여긴 절벽이고. 찾아보자. 여기 보니까 지금 전파탑도 있네. 피로가 감소가 끝났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는 개뿔 전선 끊어졌네. 그럼 어떻게 내려가지 도대체? 진짜 뭐 숨겨진 동굴이 있나? 갈 수가 없는 곳 같고. 모르겠어. 길이 없어. 그냥 돌아가자. 저기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으니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는 거를 선택할게요. 맵을 더 탐방하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합니다. 아까 그 비행장에서 식료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정말 위험했다. 아유, 엄청 어둡네. 여기는 실내 판정이냐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밀실 판정은 아닙니다. 밀실 판정은 집에만 적용이 되는 거라서. 여기서는 자도 밀실 공포증이 내려갈 거예요. 맞나요? 왜 아까보다 더 오른 것 같지? 언제 이렇게까지 올라버린 거야? 오르고 있네? 야, 너 밀실의 정의를 모르냐? 여기 구멍 뚫려 있잖아. 아! 있던 밀실도 사라지게 생길 것 같은 천장이 뚫린 하늘이 있는데. 이 상황에 오른다고? 제정신이야?
안으로 들어가는 동굴은 밀실이 된다고 짜만에 플레임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하, 과거에 나가 많이 똑똑했구나.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수가 되긴커녕 멍청해지냐? 여기는 야외일 거 아니야, 그지? 이제 괜찮아지겠지. 52%에서 떨어질 거야. 떨어져야 해. 그리고 뭔 놈의 날씨는 왜 계속 미친 듯이 바람이 부냐? 야, 진짜! 아니, 나 오늘 덜렁다크 플레이 하면서 좋은 날씨를 본 적이 없어! 어, 날씨 좀 좋다 하면 안개 끼고, 불면증 위험 뜨고. 불면증 위험 끝났다 하고 나가면, 어, 토끼다. 오케이. 고기가 급하니까 얘라도 먹자. I could use this. 1.2kg. 고마워. 잘 먹을게. I need to drop something. 얘들아, 너네도 꼭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렴. 방금 히쁨이가 방음부스 옆에 쓱 지나갔는데 나한테 손아트 그리고 갔어. 졸라 행복하다. 부럽지, 자식들아. 이게 좋은 영혼의 단짝을 만난 부부의 모습이다. 아, 원래 이런 걸로 자랑 안 하는데 그냥 불현듯 아 이게 행복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덜렁다크는 지옥을 맛보는 중. 날씨가 또 갑자기 안 좋아지네. 더 바람이 많이 불고 더 눈보라가 치고 있네요. 이쪽에 뭐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니? 일단 저기 토끼도 있다. 어? 야, 대박! 대박이 아니라 여기 왔었었던 곳이네. 아, 어쨌든간 동굴을 발견했으니 밀실 공포.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왔어. 어, 동굴을 딱 들어오자마자 나와버렸어. 자, 여기서 그러면은 불을 지피고 토끼 고기를. 날씨가 좀 괜찮아질 때까지 여기서 야영을 합시다. 요리하기. 아, 찾기 귀찮아. 27분? 그러면은 그 사이에 사냥을 다녀옵시다. 명사수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군. 아까 토끼 여기서 기어다니던데? 어, 아이고! 아이씨. 들켰네. 괜찮아. 그렇지! 토끼를 바로 수확을 해주고요. 8분. 뒤에 한 마리 더 있다고?
내려놓고 어디? 어? 저 있다. 쟤까지만 잡고 빨리 돌아가자. 불 꺼지기 전에.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Hope nobody needs this anymore. 이걸로 오늘 식량은 확보했다. 그 바로 앞에 나무도 있네. 이거 불 꺼질 것 같으면은 어 여기도 나무가 있네. 나무는 충분해요. 다 탔니? 딱 익었네 알맞게. 아 좋다. 이게 삶이란 것이다. 아유 맛있네 토끼고기. 응? 아 오늘 너무 다사다난했어. 그렇지 않니 얘들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콩팥같이 생기지 않았냐? 콩팥 떼다가 굽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토끼고기는 많이 안 먹어봐서. 아 그리고 심지어 이거 업데이트 돼가지고 좀 외형이 바뀌었지. 훨씬 더 리얼하게. 잘 구워진다. 콩팥이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요. 아 그냥 확대한 콩팥? 아 근데 난 콩팥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어. 콩팥보다는 허파 같아 보인다고? 허파... 허파가 뭐지? 허파가 어느 부위지? 허파가 폐야? 아 폐구나. 그러네.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또 폐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폐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의 허파 부위를 먹지. 어. 있잖아. 허파. 생각해 보면 참 돼지는 못 먹는 부위가 없네. 야 근데 토끼고기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긴 한다. 야 이거 굽고 있는 동안 이때까지 섭취했던 칼로리 다 소비하는 느낌인데? 이거 하나를 굽는데 소모한 칼로리를 다시 그냥 그대로 채우는 느낌? 야 요즘 덜렁다크 너무 재밌지 않니? 아 솔직히 유튜브에 1편에서 한 12편까지는 이전 그 1부랑 플레이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좀 루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한 15편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작살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물 끓이자. 불 꺼지겠네. 유튜브랑 생방 진행 얼마나 차이 나나요? 오늘 토요일이지. 내일 7편이 올라가는데 지금 분량상으로는 아마 이게 한 15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상입니다.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아, 피곤하다. 야, 이거 소리 되게 좋다. 아니, 그걸 먹으면 어떡해! 아니, 먹으려고 누른 게 아니었는데 더블 클릭하니까 갑자기 먹네. 얘가 막 허겁지고. 진짜 배고팠나 보다. 고기 좀 만지작거리니까 그냥 바로 입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버리네. 와, 플레임 보는 줄. 오늘은 여기에서 자고. 야, 벌써 9시야? 밤? 와, 미쳤네. 방송을 조금만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뭐 딱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아, 이러면 상당히 무거울 텐데. 이것도 찢어버리자. 가죽 뜯어내는 소리 리얼 그 자체. 잿불만 남았군요. 다 꺼지면 바로 손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수철 꺼내야겠어요. 숱이 없어요, 숱이. 아, 언제 꺼져? 꺼졌다. 세 개. 잘까? 아직 자긴 좀 이른데. 아, 몰라, 그냥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